저는 하루하루 자신감에 대한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날은 집 밖을 나서자마자 빨리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와, 내가 짱이다 하면서 워킹부터 다를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자신감이 막 넘쳤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나한테 꼭 맞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옷들의 특징이 밀리터리 워크웨어 아웃도어 등 옛 복식을 브랜드마다의 감성으로 재밌게 표현한 아이템들이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사이즈도 잘 맞아야겠죠. 아무튼 이런 옛 복식을 재밌게 해석하는 브랜드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이 브랜드가 해석하는 오리지널 아카이브들이 매 시즌 기다려집니다. 에스피오나지. Espionage는 정말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에스피오나지가 뭘 잘하고 뭘 잘 만든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확실한 건 제가 이 브랜드를 처음 알게 됐던 8년 전부터 지금까지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꾸준하다 못해 폭발적입니다.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는 릴렉스드 셔츠. 한눈에 봐도 컬러감이 굉장히 프레쉬한 그런 아이템인데 겉보기엔 에스피오나지가 항상 전개하는 투박하고 캐주얼한 무드의 그런 셔츠로 보일 수 있지만 부드럽지만 고시감이 좋은 또 구김이 깊게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원단감 그리고 히든 버튼을 차용해 에스피오나지스러운 캐주얼 무드를 비교적 부드럽게 풀어낸 느낌이에요. 사실 이게 다인데 원단 실루엣 그리고 프레쉬한 컬러가 보여주는 삼위일체를 직접 착용해서 느껴보면 만족감이 정말 크게 다가옵니다. 그에 대한 예로 제가 이 아이템을 착용하고 인스타에 올렸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셔츠에 대한 자표를 많이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또 에스피오나지의 슬리브 아이템들은 요즘 특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퀄리티는 더 좋아지는데 거의 8년 전 가격 정책과 비슷해요. 아무튼 에스피오나지에서는 다양한 그래픽 플레이를 한 슬리브들이 매 시즌 전개되는데 이 아이템은 미 육군 빈티지 스웨트 아카이브에서 발췌한 그래픽에 에스피오나지의 신분 로고를 믹스매치해서 재해석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그래픽 플레이도 멋지지만 이 브랜드가 셀렉하는 원단이 참 재밌습니다. 약간 아메리칸 티셔츠 특유의 가볍지만 탄탄하고 러프한 원단과 살짝 텁텁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런 빈티지한 무드가 억지 연출이 아닌 진짜 과거의 향수를 느끼게 해줬던 것 같네요. 유틸리티 셔츠 자켓. 이 아이템은 나일론 소재를 사용한 굉장히 라이트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는 셔켓인데 차용된 포켓들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약간 아웃도어 무드에서 느껴지는 그런 포켓들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차용해서 현 시대의 정서를 굉장히 재밌게 표현했다고 해야 할까요? 또 사이드심의 핸드포켓을 통해 손을 넣을 수 있어 진짜 자켓 같기도 하면서 실용성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적인 셔츠 형태로 연출했지만 이게 상단의 버튼을 해제하면 오픈카라 형태로도 연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픈카라 형태보다는 다 잠근 게 훨씬 마음에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하이커 쇼츠. 이 아이템 역시 나일론이 사용됐지만 주름의 텍스처가 느껴지는 굉장히 빳빳한 느낌의 나일론인데 그 때문인지 실루엣이 비교적 강직감 있게 잡히면서 통기성도 정말 좋았습니다. 또 나일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착용감도 너무 편했고요. 사실 디자인만 봤을 땐 굉장히 슴슴합니다. 근데 고급스러운 원단감 그리고 하이 그레이드의 부자재들이 이 아이템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특히 버클과 웨빙 스트랩의 퀄리티가 최근 봤던 도메스틱 씬의 부자재 중 가장 좋았는데 이 부자재를 사용해 옷을 만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참고로 버클은 마그넷 형태로 탈착을 쉽게 가져갈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은 작년에도 소개해드렸던 나일론 워머 팬츠. 이 아이템을 착용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 착용감이 굉장히 라이트한데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주름까지 더해져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에든 가볍게 녹아듭니다. 거기다 밑단에는 애슬레틱 코드를 차용해 조거와 스트레이트 타입 모두 연출이 가능해 한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있어 활용도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 밖에 무릎에 미 육군 밀리터리 팬츠에 차용되는 턱인이 차용되는 등 슴슴한 디테일들이 엿보이는데 그냥 봤을 땐 가벼운 소재의 나일론 팬츠로 보일 수도 있지만 활용 방법에 따라 정말 천의 얼굴을 가진 그런 팬츠가 되어줄 거예요. 근데 항상 이렇게 꾸준히 잘하는 브랜드를 보고 있으면 조금씩 불안하더라고요. 잘하다가 조금만 못해도 소비자들이 굉장히 크게 실망하거든요. 그러니 미끄러지지 말고 지금처럼 쭉 부탁드리겠습니다.